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남전도에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게 했었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입을 벌려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교인들에게 무조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하여는 그 성경적인 원리와 신앙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성경의 교훈을 정확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실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그럴 것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입견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선입견과 더불어서 실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해 불가능한 요소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경험이나 혹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복음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대하여 실족하는 것. 사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죠. 도무지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으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과정도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교회 나오라는 권면 정도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요. 교회 오세요. 뭐 우리 교회는요 밥도 줍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오면은 선물도 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여튼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성도들 자신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능력하다. 성도들 자신이 자기가 믿는 도리에 대하여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자기 신앙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무딘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믿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뼈다구 몇 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바로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다 가지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척 중이었던 분이 아유, 돈 많이 벌겠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목사님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왜 교회 헌금 다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교회 헌금 들어오면은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그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은 그 임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복채. 누구 뻔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임자가. 그 다음에 뭐 구슬할 때 뭐 1,000만 원짜리 굿, 2,000만 원짜리 굿 그러면은 그 누가 가져갑니까? 그 돈.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혹은 말을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우리 교회는요 뭐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뭐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혹은 인간의 현재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지금 큰 문제예요. 더군다나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뭐라고 효과적으로 답변을 못해요. 저는 고등부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부에 와서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청년들을 볼 때에 정말 마음속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속에서 막 질투심이 끌어올라요. 떨어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질투심이 끌어올라요. 근데 너무 허망하게 떨어지거든요. 주일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6년, 최소한 12년의 세월을 우리는 교육을 하고 요새 유치부, 유아부까지 치게 되면은
최소한도 15년의 세월을 붙들고 복음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러나 15년의 세월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굴러가듯 그런 일들을 본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해왔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없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들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한때는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한 질투심이었던 대상이 있는데 운동권에 운동권. 운동권은 한 사람 붙들고 3개월만 교육시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휘발유 뒤집어 쓰고 분신할 수 있을 만큼 투철하게 변해버립니다. 운동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운동권은 자기들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저 MT 몇 번만 한 두 번만 데리고 갔다 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수련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 하죠. 겨울 수련회 1년에 두 차례씩 합니다. 1년 주일학교 동안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죠. 우리 교회는 또 겨울 성경학교까지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난 그 이렇게 성경학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수련회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믿는 믿음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완고함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심률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최하위에 속해요. 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예 안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성경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 회복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걸려 넘어짐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걸려 넘어지는 것은 복음 속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하여 네 가지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인격의 인격.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일회적으로 나타난 일인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부 하나님이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가면을 쫙 가면을 쓰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다른 가면을 쓰고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스승,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걸려 넘어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 문제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하여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대학 교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빨갱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도전했었던 진보주의자요 개혁주의자였는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진보주의자요 개혁주의자인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개혁과 또 진보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실패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책자나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할 그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눈뜨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눈뜨게 하는 집회를 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서는 병 고치는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의 성경의 복음을 전혀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에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랑이 한마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들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박애주의입니다. 박애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애주의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도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리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바로 알리는 일에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섹트로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섹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한 사회가 있으면은 그 사회의 한 귀퉁이에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에서만 왁작짓걸하면서 비벼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섹트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섹트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가 없고요. 이들은 항상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바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그런 집회를 가지고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교의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그 섹트 내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사회에 악영향만 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 뭐 그 정도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 뭐 이 사회에 나쁜 영향만 미치지 말아라. 그 한도 내에서 니네는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섹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잊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이 섹트가 일단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속에서만 기쁘지 밖으로 나아갈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이 섹트화입니다. 섹트화.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20%가 있다, 25%가 있다, 통계적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에서 사실은 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섬처럼.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있는 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육지에 상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그 섬에서 육지로 나온 사람들은 육지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육지에 상륙해서 육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섬에 틀어박혀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면서 섬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육지를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는 육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육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앞에 아직 분명히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사실 교회가 처음 이 세상에 출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발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외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저는 결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교회가 출발한 것도 사람들이 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말살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핍박자들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하고 위기에 대하여 진단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죽으심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십자가 사경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십자가 사경회에 권고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깨우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에 대해서 사실은 금년 들어와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곧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는 이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 결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결코 굴복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들의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대하여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님 이런 일들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간하여 가로되 여기서 간하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간하여 이 말은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뭐라고 몰아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못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이 사탄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못하러 저런 말씀하실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거 보통 태도가 아닌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니 아니 무슨 이 좋은 일에 예수님은 왜 초치고 계시냐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자기들의 기대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계시는 헛된 그 망상을 깨뜨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그 망상이 깨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망상이 깨어져야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상을 안 버려요. 끝까지 안 버립니다. 정말 안 버립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망상이 깨어질 때 당황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채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조차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하여 복음의 진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요. 십자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양의 도전들을 우리는 바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들에 대해서 능히 대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 그런 일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때에도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아이 자신이 부모님의 그 반대를 극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 아이가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줄 수는 없을까? 그 아이가 엄마가 나가지 말랜다고 안 나오고 아빠가 나가지 말랜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자하고 교사들이 사실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저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은 교사인 줄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팽배에 있어서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데 안 깨져요, 안 깨져. 아이들하고 일단 놀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자리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노는 것이 자기 교사의 의무인 줄 알고 있어요. 아, 노는 거는 아, 놀 수는 있겠지만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놀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는 것인데 나는 노는 건 잘할 수 있다. 성경 가르치는 거는 내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서 노는 것만 기대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사를 하면은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라 하기 그 전 그 몇 개월 사이가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기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뭐 주일학교 보고를 받고 중고등부 보고를 받고 한 명 한 명 보면은 너무너무 그거야 우리 작년부라고 해서 어디 다른 일입니까? 작년부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집사를 받아놓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서 설득하고 해도 듣지 않고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우리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목격하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뭐 평안할 때 교회 나오는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가지고 변개하여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래가지고서는 겁나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을 내 선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복음이 흐릿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흐릿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장목사님은 의뢰하는 말이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분명히 알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내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원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하고 금년 한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원에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미신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 우리 몸에 질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영혼도 구원하지만 질병도 고쳐야 돼. 그게 사실은 이 오순절파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작곡한 걸로 돼 있나? 하여튼 그 부인되는 그 사모님하고 둘이 합작이에요. 한 분은 작사, 한 분은 작곡인데 3절인가에 보게 되면은 온 인류의 질병을 고치시려고인가? 뭐 속하시려고 그렇게 나갑니다.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시려고 그다음에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노래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얻지만 또 무엇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온 인류의 질병. 그래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질병 치유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이런 이설들이 일어납니다. 자,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오느냐. 뭐, 이 골격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번 똑바로 서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 지금 골격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요게 딱 맞춰지면 질병이 낫습니다. 아주 뭐, 괴상한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요걸 맞추기 위해서 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짝짝짝 탁 맞춰졌습니다. 할렐루야, 병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또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 질병은 이거는 골반뼈가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간구하여 골반뼈를 바로잡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발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이 골반뼈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또 놀랍게 아멘 소리가 드높아집니다. 아멘 막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죠. 그래 이런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일들에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질병 치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하나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막 온 교회 막 그냥 질병 치유 막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서는 뭐 나는 뭐 이게 팔이 아파요, 나는 여기 어깨가 아파요, 나는 어디가 아파요. 이래가지고서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막 가득한 종합병원이 돼가지고서는 뭐 난리가 난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질병 치유를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속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속죄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온갖 종류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지 여러분들 복음을 바로 전하고 진리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당장 이 교회만 벗어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새는 교회 안에서 무슨 내적 치유다 뭐다 해가지고서는 막 지금 그 교회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적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역시 온갖 종류의 이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바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바 진리 위에 서면 문제가 없을 많은 일들을 내적 치유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다 무너뜨려서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그 다음에 현실의 심리학적인 치료는 심리학적인 치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내적 치유를 가지고선 지금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복음을 변개시키는 일들이 지금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상담 그 상담 못해갖고서는 안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복음을 바로 가르쳐서 복음의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무슨 뭐 상담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이젠 또 상담을 통해서 다시 또 밑에서 또 엉뚱한 걸 쌓아가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 혼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좋다고 이고동성으로 막 소리친다고 해서 모두 우리 교회 끌고 와서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와서 겸손히 묻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셔야지 다른 교회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우리 교회도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실족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고 집중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어서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